주인공만 믿으면 되는 걸로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그러나 믿기는 누가 누구를 믿습니까? 믿으라는 것은 내 마음의 근본, 내가 마음 내는 것, 내 육신이 움직이는 게 그대로 주인공 자리요. 주인공의 나툼인 줄을 믿고 여여하게 가라는 것이지. 주인공이 따로 있어서 그걸 대상으로 세워놓고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. 1분 명상, 대행스님의 법어집, 삶은 고관이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.